지금부터 제5회 달빛 그린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회장 박봉입니다. 평소에 익은 얼굴이 있고 저희들하고 이제 계속 같이 뵙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늘 성원해 주시던 또 많은 분들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저희 달빛 그린 음악회입니다. 저희들을 그 서울 우리 예술 가곡협회는 1993년도에 첫 1회 예술 가곡제를 시작으로 해서 약 20회 정식 가곡제를 했고 오늘 달빛 음악회는 제5회입니다. 비교적 늦게 시작한 달빛 음악회인데 이 달빛 음악회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서울 예술 가곡제가 좀 대외적이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악회였다면은 이 달빛 음악회는 우리들 가족, 지인들끼리 모여서 좀 더 친목도 다지고 그리고 또 재야의 숨은 또 그 인재들을 또 발굴해내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달빛 음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굉장히 저희들 그 서울예술가곡협회로 보면 뜻깊은 날입니다. 일부 같이 뵈신 분도 있지만은 정식으로 저희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면서 평판식을 아까 바깥에서 잠시 가졌고 이 우리가 새로 사용하는 예제로는 사실은 이전에 있던 이 맥그룹 산하의 에제르 홀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선보이면서 서울예술가곡협회의 전용 홀로서 또 많은 그 사랑을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깊은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있는 날이고 이때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원은 그 예전에 그 T.S. 엘리엇이라는 그 시인이 굉장히 잔인한 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상황으로는 전쟁이 뭐 2차 대전이 있고 해서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서 그런 피를 삼킨 땅에서도 봄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계절 그런 아주 아픈 상처도 기억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또 보이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게 더 잔인해 보인다고 해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지금 4월도 거의 끝이 나고 본격적인 이제 봄의 계절로 들어가는 틈에서 사실은 오늘 이름도 하얀 백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꽃이 원래 흰데 그러다가 희다고 또 하얀이라고 표지도 그 강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4월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4월이 이제 아직은 그 겨울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 춥고 힘든 그런 계절에서 따뜻하고 앞으로 희망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본격적인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한번 서정적으로 생각해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서정적인 이름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저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신청해 오신 곡들이 굉장히 정말로 봄의 노래입니다. 여기 일부 순서는 완전히 봄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금강산 대관령, 금강산은 봄의 이름이죠. 이 대관령도 봄의 이름인데 혹시 대관령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농담입니다. 예,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그 노래 슈베르트 이 겨울 나그네에서 한 번째의 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죠. 제가 발음은 잘 안 됩니다만 플루링 스트라움 이 노래 4월의 노래 에이플 남촌 뭐 등등해서 봄의 냄새를 일부 동안에는 아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추어들도 있고 오늘 굉장히 또 잘하시는 정식 성악가 디바 분들도 와서 또 자리를 빛내줄 예정입니다. 뭐 노래는 제가 보기엔 전부 쟁쟁하신 분들이 나와서 오늘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런 작은 규모의 무대를 전 개인적으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아마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과 가장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작지만 알찬 그런 무대가 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주파수를 같이 맞춰서 함께 호흡하고 그런 느낌을 같이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부 순서 중간에 잠깐 한번 나오고 1부는 계속 순서에 따라서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노래를 해주시면 되고 또 앉아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중간에 1부와 2부 막간에 잠시 이제 오신 분들 소개도 하고 감소하는 시간을 갖고 곧바로 2부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회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운 건강산 이명희 소프라노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